빅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장으로 가고 있죠. 미국장도 상당히 좋고요. 우리장도 지금 정배열 만들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염려는 일단 접어두자. 또 하나, 어제 금요일 날 하고 그 투자 종합을 보면 개인들의 그 양도세 문제로 인해서 1조 3천억, 그다음 6천억, 6,800억, 6,600억, 1조 1,000억을 매도하면서 상당히 매도세 강했죠. 미국 시장이 연일 신고가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1,411억을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요. 어쨌든 뉴스 나온 것은 지난번에 경제부총리가 검토해본 적 없다. 개인 양도세 과세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뉴스가 조금씩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도 일단 올라갔고요. 개인들이 매수세가 당장하면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매매 종합을 보면 외인들이 코스닥과 코스피를 양 시장을 다 매수했습니다. 이러면서 주식은 좀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수익을 가져왔는데요. 시장은 상승장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랠리, 산타 랠리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만간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화제로 나온 것이 하림이 HMM을 인수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죠. 그것은 이제 입찰에서 지난번에 동원그룹보다 고가를 써내면서 산업은행에서 우선 협상자로 진행이 됐고요. 따라서 오늘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한 게 아닌가. 그렇죠? 쌍끌이 매수해서 연기금은 계속해서 사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 요구 철회, 벌크선사 펜오션이 인수 주체가 됐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인 머스크 기업 단숨에 재계 순위 10위권으로 뛰어올랐고, 아마 마무리가 된다면 머스크나 MSC 등 글로벌 해운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초대형 국제 선사가 탄생한다. 세계 1위가 아마 머스크로 알고 있는데요. 머스크, 그죠? 또 MSC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하림그룹을 HMM 매각 우선 협상돼서 선정했다고 오늘 발표했기 때문에, 매각 대상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HMM 지분 얼마냐 하면 57.9%. 연내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서 내년 초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쨌든 뭐 그렇게 하림그룹이 돈이 많은 기업이 아니라서 이게 HMM을 운영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잘할 수 있지 걱정은 조금은 되기는 해요. HMM을 연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자신감을 하림은 이제 관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초대형 국제 선사를 잘 운영해서 정말 한진해운이 무너진 것을 잘 운영해서 우리나라에 한 도움, 그죠? 하는 어떤 큰 맥을 가져가는 해운사로다가 커졌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물론, 그죠?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기까지 오늘의 시장 상황은 그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죠. 뭐 반도체, 현대, 그다음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전자나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하이닉스는 전고점을 돌파했죠. 삼성전자는 돌파하지 못했지만, 오늘도 골드만삭스가 하이닉스를 사라. 그래서 반도체 시간이 왔다. 삼성, 그죠?
삼성전자보다 더 뛰는 소부장을 저는 사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소부장을 들고 가서 이번 장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드만삭스가 SK 하이닉스를 사라고 그랬다고 여러분이 하이닉스 사기보다는 소부장 기업을 사는 것이 더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걸 끊임없이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려드렸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자, 그것은 뭐제 생각에도 마찬가지, 제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좋은 수익으로서 그죠? 이번 장에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업황이 어디서부터 움직이는지 목요일 날 제가 방송할 때는 2024년의 주도주가 어디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년 연말에 한 번씩 그 새로운 주도주 등장이 있나 이런 것들이 연말에 한 번씩 무료 방송에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그런 주제로 가지고 같이 연말에 주도주가 어디로 나갈지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해운업체 그래서 오늘 같이 급등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더 제가 말씀해드린 것은 어쨌든 지금 이제 상승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실 기업의 급등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얼마나 시간에 투자해서 길게 가져가느냐. 최소한 내년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수익이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여러분은 그걸 잘 활용해서 꾸준히 보유하는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기서 시장에 대한 앞으로 상승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열심히 좋은 주식을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